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임혜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1급과 2급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좋아요. 3급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게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3급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그리고 쓸 때 들을 때, 읽을 때 자주 사용하는 문형과 어휘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그럼 오늘부터 선생님과 같이 3급 공부를 재미있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과는 일과인데요. 일과에서는 무슨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일과에서는 은척하다라는 문형과 아노타라는 문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화 표현 부분에서는 공연, 콘서트 관람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상우와 나오카의 대화를 들으면서 3급 1과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준비됐죠? 오늘 콘서트 정말 좋았죠? 맞아요. 예매해놓기를 잘했어요. 콘서트장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특히 가수하고 팬이 하나가 돼서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는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 가수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이 가수가 다음 주부터 주말 드라마에도 출연한다고 해요. 그래요? 어떤 역할인데요? 악역이라고 들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착한 척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상우와 나우카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을 같이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은척하다라는 문형이에요. 자, 은척하다는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행동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길에서 넘어졌는데 안 아픈 척했어요. 자, 여러분, 길에서 넘어지면 아프겠지요? 맞아요. 길에서 넘어지면 아프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느낌은 어떨까요? 맞아요. 아마 많이 창피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길에서 넘어졌을 때 사실은 아팠지만 아프지 않은 척, 안 아픈 척 했어요. 자, 의미는 괜찮죠, 여러분? 사실은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하면 자는 척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을 때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지하철에 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자리를 양보하지요. 그런데 가끔 너무 피곤한 날,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사실은 자고 있지 않지만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행동을 해요.
그때 우리는 자는 척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은척하다가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문장 두 개가 있어요. 자, 저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아픈 척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제 친구는 돈이 없는데 많은 척해요. 자, 두 개의 문장에서 아프다라는 단어와 많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아프다는 DB일까요? AB일까요? 맞아요. DB예요. DB는 우리 형용사를 DB라고 말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많다는 DB일까요? AB일까요? 맞아요. 많다도 DB예요. 많다는 받침이 있는 형용사고요. 아프다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예요. 자, 이렇게 척하다 앞에는 형용사 DB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받침이 있을 때는 은척하다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아프다처럼 받침이 없는 형용사일 경우에는 니은 척하다 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의미를 볼까요? 자, 이 사람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사실은 아프지 않지만 아픈 것처럼 행동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요? 네, 어렸을 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엄마나 아빠에게 아픈 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제 친구는 돈이 없는데 많은 척해요. 자, 제 친구는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많은 척하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그럼 그 다음 예문도 볼게요.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는 척할 때도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예문이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음악을 듣는 척했어요. 자, 여러분, 자다는 동사 AB죠. 그리고 음악을 듣다도 AB입니다. 동사. 자, 그런데 음악을 듣다에 듣은 받침이 있는 AB 동사고요. 자다는 받침이 없는 AB예요. 자, 이렇게 받침이 있는 AB일 경우에는 는 척하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받침이 있는 AB일 경우에는 니은 척하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두 문장은 모두 다 시제가 현재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럼 의미를 볼게요.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는 척할 때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자고 있지 않지만 자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 문장은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음악을 듣는 척 했어요. 보통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음악을 듣고 있지 않지만 음악을 듣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형용사일 때 그리고 동사일 때 은척하다와 는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그 다음도 계속해서 볼게요. 지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척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한 척 했어요. 자, 여러분, 받다와 이해하다 모두 다
동사 AB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예문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 어느 시제에 해당하는 문장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과거예요. 과거의 한 행동, 과거의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거짓으로 행동을 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척 했어요. 자,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과거의 일이지요. 그래서 받은 척하다, 받침이 있는 AB라서 은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한 척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듣고 아, 이해했어요. 여러분, 과거죠? 네, 이해했어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한 척 했어요 라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니은 척하다, 받침이 없는 AB니까요. 니은 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AB일 때, 현재일 때와 과거일 때 모두 다 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공부도 계속해서 볼게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예문은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영화인데 재밌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 대학생인 척했다고 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여자는 명사지요. 받침이 없는 명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대학생이라는 단어도 역시 명사입니다. 받침이 있는 명사네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 모두 다 척하다라는 문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명사인 경우에, 나오는 경우에는 모두 다 받침이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인척하다의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를 볼게요.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영화인데 재미있어요. 사실은 남자예요. 그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아마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남자지만 영화 안에서 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영화인데 재미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었네요. 자, 그 아래 예문도 볼게요.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 대학생인 척했다고 해요.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이었을 그때 사실은 대학생이 아니지만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은척하다 앞에 명사일 때에도 우리는 인척하다의 형태로 문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은척하다 의미와 형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조금 전에 공부한 은척하다를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습이에요. 첫 번째 연습은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칠판에 문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닌데 학생이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형을 사용해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이 아니지만 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다를 학생인 척해요로 바꾸면 되겠죠.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닌데
학생인 척해요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알다,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알다. 사실은 알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 그럼 이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어떤 형태로 바꾸면 이 문장의 전체 의미가 자연스러워질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하네요. 자, 이 알다를 아는 척하지 말고로 바꾸면 전체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아는 척하지 말고 저한테 질문하세요라는 문장으로 말하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친구가 만들어준 고향 음식을 먹고 맛있다. 자, 맛있다라는 DV일까요? AV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맛있다는 형용사 DV예요. 그런데 조금 형태가 특별하게 바뀌는 DV지요. 맛있다, 있다가 있는 DV는 형용사이지만 동사처럼, DV이지만 AV처럼 형태가 바뀌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친구가 만들어준 고향 음식을 먹고 맛있다. 사실은 맛있지 않았지만 맛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거짓으로 행동했어요 라는 문장의 의미를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맛있는 척했어요 라고 DV지만 있다가 있어서 는 척하다의 형태로 바꾸어줘야 해요. 맛있은 척하다 아니고요. 맛있는 척하다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4번 문장도 볼게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괜찮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자, 그때 괜찮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했다는 의미로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은 척 했어요 라고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도 볼게요. 영화관에서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볼 때 내용을 이해하다. 자,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한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을 했다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하는 척 했어요 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의 의미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어때요?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 어렵지 않았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대화도 다섯 개의 대화를 연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화부터 봅니다. 가와 나의 대화예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릭 씨는 지영 씨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붙였어야겠네요. 에릭 씨는 지영 씨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에릭 씨가 지영 씨를 좋아하고 있지만, 자, 두 사람의 대화의 의미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려면 사실은 좋아하고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을 해요 라는 의미로 만들어야겠지요. 자, 그럼 이 빈칸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관심이 없는 척하는 거예요 라는 형태로 대화를 완성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인사했는데 친구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휙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맞아요. 친구가 모르는 척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라는 의미로 문장을, 대화를 완성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요. 자, 여러분, 노약자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분들, 노인이라고 하지요. 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은 건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약자라고 하면 나이가 많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로 노약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요.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가 대답해요. 그럼요. 그런데 너무 피곤할 때는, 우리 아까 앞에서 생각해 본 예문이죠? 어떻게 바꾸면 되죠? 맞아요. 자는 척할 때도 있어요 라고 만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대화 볼게요. 한국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냥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해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경험이 있지요? 네, 외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대화를 완성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알아듣는 척 해요. 이해하는 척 해요. 알아듣다라는 AB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설명을 듣고 들은 후에 이해하다, 들은 후에 알게 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아듣다 라는 AB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냥 알아듣는 척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완성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대화도 완성해 볼게요.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 네, 괜찮네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문장, 대화를 완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빈칸을 채우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척하지 말고 라고 쓰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완성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은척하다, 는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연습으로는 그림을 보고 오늘 공부한 문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이어서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전 말한 것처럼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하철 안이에요. 지금 지하철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어요. 그런데 빈자리가 한 자리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양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거짓으로 하고 있는 척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거짓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은척하다, 는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럼 이 두 사람은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는 척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람도 볼까요?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척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공부하는 척하고 있지요. 공부하는 척해요.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공부하고 있지 않지만 공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파란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 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자는 척 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줄의 마지막 앉아있는 이 아저씨,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해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전화하는 척해요 라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볼까요? 지금 모자를 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창문 밖을 봐요.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창문 밖을 보는 척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창문 밖을 봐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타신 것을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또 볼까요? 지금 이 사람은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지요. 자, 아파요. 자, 아프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아픈 척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헤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 보여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사람은 그럼 음악을 듣는 거죠. 음악을 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음악을 듣는 척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사람 볼까요?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신문을 읽는 척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잘 만든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선생님과 같이 그림을 보고 오늘 공부한 은척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은척하다 의미와 형태,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겠지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문형으로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1과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 강에서는 우리가 아노타라는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노타라는 이 문형은 이런 의미로 사용해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한 후에 생긴 결과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노타라는 문형을 사용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제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 놓았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뭐죠? 맞아요, 여러분. 선물을 사다.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선물을 산 후에 그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뭐예요? 맞아요. 선물을 사면 산 선물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이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 결과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사 놓았어요 라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방학 때 여행을 하려고 호텔을 예약해 놓았어요. 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호텔을 예약하다 라는 행동을 했어요. 호텔을 예약하면 그 다음에 그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그 호텔에 가서 머물 거예요 라는 그 결과, 그 약속한 그 결과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지요? 변하지 않고요. 네, 그때 우리는 호텔을 예약해 놓았어요 라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 놓다는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선물을 사다, 호텔을 예약하다처럼 항상 AV, 동사만 사용할 수 있는 문형이에요. 여기에 써볼까요? 아어 놓다는 항상 AB만 사용해야 하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아, 어떤 경우에 어, 어떤 경우에 여를 사용해야 하는지 선생님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외출할 때는 창문을 닫아 놓아야 해요. 자, 여기는 지금 아, 놓다가 만들어졌죠? 닫다, 여러분, AB예요? 네, 맞아요. 한국에 오기 전에 돈을 바꿔 놓았어요. 바꾸다? AB예요? 네, 맞아요. AB예요. 닫다도 동사고 바꾸다도 동사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문에서는 아, 놓다를 사용했고요. 아래 있는 예문에서는 어, 놓다를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1급과 2급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오늘 3급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아요, 어요, 여요 공부할 때 아라는 이 형태는 앞에 있는 AB나 DB의 모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죠? 앞에 있는 모음이 오나 아인 경우에는 우리는 아, 놓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닫다라는 AB는 아가 사용된 AB예요. 그래서 닫아 놓아야 해요라는 형태를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의미를 볼까요? 외출할 때는 창문을 닫았어요. 자, 창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행동, 어떤 행동? 창문을 닫다라는 그 행동을 한 후의 결과? 맞아요, 여러분. 창문이 계속 닫혀 있어요. 바뀌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외출할 때, 밖에 나갈 때는 집에 있는 창문을 닫아 놓아야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한국에 오기 전에 돈을 바꿔 놓았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뭐예요? 돈을 바꾸다. 돈을 바꾸는 행동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요. 그럼 중국에서 사용하는 돈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돈이 다르죠? 맞아요. 한국에서 쇼핑을 하거나 돈을 사용하려면 한국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꾸다, 돈을 바꾸다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한국에 오기 전에 돈을 바꾸다. 자, 돈을 바꿨어요. 그럼 그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 어떤 상태가 생겼지요? 맞아요. 한국 돈, 바꾼 돈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지요. 그것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자, 그때 바꿔 놓았어요 라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 노타는 앞에 있는 AB가 모음이 아나 오일 경우에 아 노타를 쓴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AB가 모음이 오나 아가 아닌 나머지 다른 모음일 때에는 우리는 어 노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익숙하죠, 이제. 자, 그래서 바꾸 한번 써볼게요. 바꾸 그리고 어 노타라고 써야 해서 꾸와 어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꿔라는 글자가 된 거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생일 파티가 있어서 요리해 놓았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리하다, AB 맞아요? 맞아요. 뭐뭐하다 라는 형태가 들어있는 AB예요. 자, 뭐뭐하다 라는 형태가 들어있는 AB는 여노타의 형태로 사용해야 해요. 생일 파티가 있어서 요리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요리를 하면 그 행동의 결과, 요리한 음식들이 있겠지요? 그 음식이 계속해서, 파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있겠지요? 그래서 요리해 놓았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아 노타, 어 노타, 여 노타 문장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겠지요? 자, 여러분 그럼 아 노타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여기 아까 1강에서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문형으로 바꾸어 보는 연습 했지요? 자, 같은 유형입니다. 1번, 한국에 오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다 라고 이 배우다를 아 노타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배워 놓았어요 라고 바꾸면 되겠지요. 한국에 오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런 인사말, 간단한, 간단하다는 복잡하지 않고 쉽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 놓았어요. 간단한 인사말을 배웠어요. 그 행동을 내가 한 거죠? 그럼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행동의 결과 간단한 인사말이 남아있겠죠. 네, 자, 그래서 배워 놓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다음 주에 단어 시험이 있어서 단어를 외우다. 여러분, 외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뭐죠?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잘 남아있도록 기억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외우다 라고 합니다. 보통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많이 외우죠. 자, 그럼 단어를 외우다 라는 이 부분을 아 노타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다음 주에 단어 시험이 있어서 단어를 외워 놓았어요 라고 단어 시험이 있어서 그 전에 단어를 외우다. 자, 내가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요. 내 머릿속에 외운 단어들이 남아 있어요. 들어 있어요. 자, 그때 단어를 외워 놓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파티가 있어서 청소하다. 자, 여러분, 파티를 하기 전에 청소하죠? 네, 맞아요. 청소를 해요. 청소하다, 내가 한 행동이에요. 그럼 그 행동의 결과, 청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깨끗해져요. 그럼 깨끗해진 그 행동의 결과,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아 노타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청소해 놓았어요 라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주말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옷을 사다. 자,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옷을 샀어요. 옷을 사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 행동의 결과로 옷을 가지고 있죠? 네, 맞아요.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고 그것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사놓았어요로 바꾸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왜 사놓았어요가 되죠? 사다라는 이 AB는 모음 아예요. 맞아요? 그럼 아까 아나 오인 경우에는 아놓다라고 해야 해요 라고 했지요. 그럼 사아놓았어요. 사아놓아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와 아 이렇게 같은 모음이 두 개가 겹쳤죠, 여러분? 이럴 때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사놓았어요 라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또 볼게요. 다음 달에 아기가 태어날 거라서 이름을 짓다. 자, 여러분, 이름을 짓다라는 이 AB는 이름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만들다라는 단어 대신에 짓다라는 AB, 동사를 사용해요. 자, 그럼 다음 달에 아기가 태어날 거라서 아기가 엄마 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밖으로 나올 거예요. 태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남아있겠죠? 행동의 결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거라서 이름을 지어놓았어요 라고 해야 해요. 자, 여러분, 이 짓다의 시옷은 뒤에 모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맞아요.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서놓았어요가 아니고 지어놓았어요의 형태로 문장을 완성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아노타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연습이에요. 자, 이번 연습은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노타를 사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여행하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가 있죠? 자, 여행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자, 여기 1번, 여행하기 전에 비자를 받다. 비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 보통 우리 비자라고 하지요. 그 나라에 이 외국인이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비자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맞아요, 여러분. 비자를 받아 놓아야 해요 라고 만들면 되겠죠. 자, 여행하기 전에 또 준비해 놓아야 할 것 뭐가 있죠? 여행하기 전에 가방을 싸다. 여러분, 싸다? 싸다는 DV, 물건 값이 비싸요, 싸요의 싸다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동사 AB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 가방을 준비하지요. 여행 가방 안에 여행 가서 사용할 물건들을 미리 넣어요. 맞죠? 그것, 그 행동을 우리는 가방을 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행하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여행하기 전에 가방을, 그렇죠, 싸 놓아야 해요 라고 만들면 되겠네요. 자, 또 여행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할 것 뭐가 있죠, 여러분? 여행을 가면 사진을 많이 찍죠.
사진 카메라로 찍습니다. 사진기. 자, 그럼 요즘 사진기는 대부분 다 디지털 카메라죠, 여러분. 그래서 건전지가 필요해요. 배터리라고 합니다. 네, 건전지. 그래서 건전지를 충전해야 돼요. 충전하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나 아니면 카메라의 경우에 배터리, 건전지가 다 사용이 되어서 새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야 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충전하다라는 AB를 사용하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행하기 전에 카메라 건전지를, 맞아요, 여러분, 충전해 놓아야 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또 여행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여행하기 전에 환전하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표현 중에서 잘 안 나오네요. 보이세요? 네, 돈을 바꾸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다른 나라에 여행 갈 때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내 우리나라, 내 고향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꾸는 것. 돈을 바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환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돈을 바꾸다라는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의미는 같습니다, 여러분. 환이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전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돈을 바꾸다, 환전하다, 같이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여행하기 전에 환전해 놓아야 해요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여행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여행하기 전에 숙소를 예약하다. 자, 숙소는 아까 우리가 봤던 호텔 같은 곳.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여행 기간 동안 머물 장소. 그곳을 우리는 숙소라고 합니다. 예약하다. 여러분, 예약하다는 호텔을 예약하다, 식당을 예약하다, 미리 약속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여행하기 전에 숙소를 예약해 놓아야 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우리 잘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자, 생일 파티 하기 전이에요.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 친구를 초대하다. 자,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여러분. 친구를 초대해 놓아야 해요. 초대하다라는 이 AB는 생일 파티가 있어요. 그 생일 파티에 오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 그쵸? 그것을 초대하다라고 합니다. 친구를 초대해 놓아야 해요 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또.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음식을 만들다예요. 자, 음식을 만들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음식을 만들어 놓아야 해요 라고 바꿀 수 있겠죠. 파티를 하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 놓아야 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파티할 때 먹어야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음식을 만들어 놓아야 해요 라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또 생일 파티 하기 전에 준비해 놓아야 할 것 뭐가 있죠? 자, 조금 전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 초대한 사람, 파티를 여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초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쵸,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 선물을 고르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선물을 골라 놓아야 해요 라고 바꾸면 되겠어요.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그 초대받은 사람 집에 갈 때, 그 장소에 갈 때 선물, 그 사람에게 축하해 줄 선물을 먼저 골라 놓아야 하지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생일 파티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자,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 케이크를 사다. 쉽죠,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맞아요. 케이크를 사 놓아야 해요로 문장을 만들면 되지요. 자, 마지막 볼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죠.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자, 파티 하기 전에 음악을 준비하다 라는 문장으로 말하고 싶어요. 파티 때 음악도 중요하죠, 여러분. 자, 파티를 하기 전에 준비해 놓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하기 전에 음악을 준비해 놓아야 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아 노타의 마지막 연습입니다. 자, 마지막 연습은요,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자, 가와 나의 대화를 보고 빈칸에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로 문장을 완성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사온 우유를 못 봤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마 가가 우유를 사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우유가 보이지 않아요. 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제가, 자, 여러분, 우유를 어디에 보관해요? 맞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지요. 냉장고에 넣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까요? 맞아요. 아, 그거 제가 냉장고에 넣어 놓았어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가, 제가 한 시간 전에, 자, 한 시간 전에 켜다, 에어컨을 켜다. 자, 벌써 켰어요 라는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 빈칸을 채우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한 시간 전에 켜 놓았어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지요. 자, 그럼 3번, 세 번째 대화 볼게요. 꽃을 사왔는데 어디에 꽂을까요? 자, 여러분, 꽂다 라는 AB가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꽃병이 있으면 꽃을,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놓는 이 행동을 꽂다 라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꽃병 안에 꽃을, 이걸 꽂다 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럼 꽃을 사왔는데 어디에 꽂을까요? 이 병에, 자, 꽂다 어떻게 만들까요? 꽂아 놓으세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대화 볼게요.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시험 범위를 모두, 자, 여러분, 시험 범위, 보통 중간시험, 기말시험 여러분들이 볼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중간시험은 1과부터 13과까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1과부터 13과까지 이것이 시험 범위예요. 맞죠,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그 부분, 그것을 범위라고 합니다. 네, 시험 범위를 모두, 자, 모두 어떤 의미로 하면 지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공부해 놓았어요 라고 말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공부해 놓았어요. 그래서 머리 안에 공부한 결과, 공부한 내용이 계속 있어요. 그쵸?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를 볼게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자, 어머니께서 거예요. 자, 어머니께서 만들다 라는 AB를 사용해서 문장 대화를 완성하면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한 행동이지요.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이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 가가 그 음식을 보고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라고 문장을 만든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이 강에서는 아노타의 의미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까지 했어요. 이제 여러분 아노타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겠지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3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이제 3강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3강에서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본문의 대화들을 같이 보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온 어휘나 표현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본문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 1과에서는 나우카와 상우가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1과 예매 놓기를 잘했어요. 오늘 콘서트 정말 좋았죠? 맞아요. 예매 놓기를 잘했어요. 콘서트장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특히 가수하고 팬이 하나가 돼서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는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 가수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이 가수가 다음 주부터 주말 드라마에도 출연한다고 해요. 그래요? 어떤 역할인데요? 악역이라고 들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착한 척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상우와 나오카의 대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무엇을 봤어요? 자, 두 사람이 무엇을 같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봤을까요? 자, 1번 영화, 2번 콘서트, 3번 드라마.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맞아요. 두 사람은 콘서트를 같이 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가수가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 여자는 어땠어요? 자, 나우카 씨는 어땠어요, 여러분? 1번 더워서 땀이 났다. 2번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 3번 크게 노래를 불러서 목이 아팠다.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맞아요.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이 가수가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두 사람이 콘서트장에 가서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봤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다음 주부터 드라마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자, 어떤 사람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1번 나쁜 사람, 2번 친절한 사람, 3번 재미있는 사람.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맞아요. 나쁜 사람, 성공을 위해서 착한 척하는, 사실은 착하지 않지만 착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짓으로 행동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1번 나쁜 사람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이 1과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1과에서는 콘서트 관람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볼게요. 자, 콘서트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은 앞에 콘서트라는 명사와 장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여기에 장은 장소라는 뜻으로 콘서트를 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명사 뒤에 장이라는 형태의 단어가 있으면 앞에 있는 그 명사를 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이것,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운동을 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우리가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또 하나 볼까요? 여름에 가는 곳, 뭐죠? 수영장. 수영을 하는 장소를 우리는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문을 볼게요.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큰 콘서트장이에요. 자,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장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큰 콘서트를 하는 장소, 콘서트장이에요 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어휘 볼게요. 출연하다라는 AV예요, 여러분. 동사. 출연하다는 배우나 아니면 가수가 영화나 뭐 연극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콘서트에 연기를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것을 출연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상우와 나오카의 대화에서 그 콘서트를 한 가수가 가수이지만 드라마에도 연기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했지요? 맞아요. 그때 우리는 출연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번 공연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요. 이번 공연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해요 라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의미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어휘 또 볼게요. 사인을 받다. 자, 여러분 사인을 받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사인. 여러분 사인 있어요? 언제 사인을 해요? 네,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쇼핑할 때 물건을 산 후에 카드를 사용한 후에 사인을 하죠. 네. 사인은 자기의 이름을 조금 특별한 모양으로 쓴 그 이름 아니면 그 이름을 쓰는 동작, 동사를 사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유명한 영화배우나 아니면 가수들을 만나면 우리는 같이 사진도 찍지만 사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특별한 모양으로 쓴 그것을 받고 싶어요. 사인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문 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자, 어떤 공연을 본 후에 그 공연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사인을 부탁해서 받은 거죠. 그것을 사인을 받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자, 콘서트와 관련 있는 마지막 어휘예요. 예매하다라는 어휘인데요. 자, 예매하다는 AB입니다. 동사 AB. 그리고 예매하다는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여러분. 예라는 한자와 매라는 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때 예라는 이 글자의 의미는 미리, 먼저라는 의미예요. 미리, 먼저. 그리고 매는 물건을 사다 할 때 사용하는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와 매를 같이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미리, 먼저,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매하다는 어떤 것을 미리 먼저 사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콘서트표,
아니면 영화표.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살까요? 아니면 영화를 본 후에 살까요? 맞아요. 영화표나 콘서트표는 공연을 보기 전에 미리 삽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예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보고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인기가 많은 가수의 콘서트표는 두 달 전에 예매해야 해요. 자, 인기가 아주 많은 가수는 콘서트를 하기 전에 미리 먼저 표를 사는데 얼마나 미리 사야 돼요? 두 달 전에, 아주 아주 오래 전에 미리 표를 사야 해요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 예매하다는 미리 사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오늘 아까 1강과 2강에서 나왔던 단어도 같이 좀 볼게요. 여러분, 예약하다 기억나요? 숙소를 예약하다, 호텔을 예약하다, 또 한국 사람들은 식당을 예약하다,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 아까 이 예와 예매하다의 예는 같은 의미, 같은 글자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 예도 예매와 마찬가지로 미리, 먼저 라는 뜻이에요. 미리, 먼저, 여기에서 약은 약속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다. 무엇을 미리 약속할까요? 식당을 예약하다. 식당에 제가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미리 약속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미리 약속하는 것을 예약하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예약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매하다, 예약하다 모두 다 미리 먼저 사다, 미리 먼저 약속하다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콘서트와 관련 있는, 콘서트 관람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같이 봤는데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오늘 상우와 나오카가 이야기한 대화 문장들을 같이 공부할게요. 네, 여러분. 자, 내용을 알아봅시다 시간입니다. 자, 그럼 1과에 상우와 나오카가 대화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콘서트가 정말 좋았죠? 라고 나오카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 좋았죠? 라고 하는 이 지요가 줄어들어서 조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2급에서 공부했어요. 자, 어떤 의미죠? 맞아요. 지요, 조는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우는 오늘 콘서트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나오카도 오늘 콘서트가 좋았다고 느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좋았죠, 좋았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맞아요. 예매 놓기를 잘 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단어네요. 아마 나오카가 그리고 상우가 오늘 콘서트를 보기 전에 그 표를 미리 산 것 같아요. 그쵸? 미리 사다, 예매하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맞아요. 예매해 놓기를 잘했어요. 예매해 놓았어요. 그쵸, 여러분? 그것을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상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콘서트장의 열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자, 콘서트장, 콘서트를 하는 장소, 콘서트장이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런데 콘서트장의 열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열은 뜨겁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요. 그쵸? 머리가 뜨거워요. 몸이 뜨거워요. 우리 그때 열이라고 하지요. 열기에서 이 열은 뜨겁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는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콘서트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콘서트장에 가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그곳의 분위기는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뜨거워요. 그것을 우리는 열기라고 해요. 상우와 나오카가 같이 콘서트를 보았는데요. 아마 그 콘서트장의 열기, 뜨거운 기운, 뜨거운 분위기가 콘서트가 끝난 지금도, 지금까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다고 상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우카 문장 볼게요. 특히 가수하고 팬이 하나가 돼서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는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자, 여러분, 특히, 특별히 라는 뜻이죠. 특히 콘서트 할 때, 콘서트를 볼 때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서 특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가수하고 팬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가수라고 합니다. 그럼 팬은 뭘까요? 맞아요. 영어의 팬이죠. 어떤 가수나 배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콘서트장에는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콘서트를 보러 가지요. 그래서 가수하고 팬이 하나가 돼서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는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다. 우리가 슬플 때도 눈물이 나지만 너무 좋을 때도 눈물이 나지요. 네, 맞아요. 지금 나우카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저는 이 가수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라고 했어요. 아마 상우 씨는 이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전에는 별로 이 가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죠. 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콘서트를 본 후에 이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 반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하다. 반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른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다. 그것을 우리는 반하다 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뭐뭐에 반하다, 아니면 앞에 사람이 있으면 뭐뭐에게 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수에게 반하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자, 이 가수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뭐죠, 여러분?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맞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맞죠 여러분? 그걸 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볼게요. 이 가수가 다음 주부터 주말 드라마에도 출연한다고 해요. 자, 출연하다, 우리 오늘 공부한 단어네요, 여러분. 배우나 가수가 뭐 드라마나 영화 그런 곳에 연기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우리 출연하다라고 했지요? 맞아요. 이 가수가 다음 주부터 주말 드라마에도 출연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주말 드라마에 나와요. 주말 드라마? 주말에만 하는 드라마를 우리는 주말 드라마라고 합니다.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는 드라마를 한국 사람들은 주말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볼게요. 그래요? 어떤 역할인데요? 자, 그래요? 어떤 역할인데요?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역할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 안에 배우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지, 배우나 아니면 영화 배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연기자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영화에서 그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지 그것을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인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 대답하죠? 악역이라고 들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착한 척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악역에서 여러분 이 역은 역할이에요. 역할. 그런데 악역이라고 하면 악역, 악은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나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착한 역할도 있고 나쁜 역할도 있어요. 나쁜 역할을 악역이라고 합니다. 악역이라고 들었어요. 그 가수가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데 악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착한 척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사실은 착하지 않은데 착한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역할. 그래서 악역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자, 여러분 괜찮죠? 이 마지막 문장까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1과의 본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네, 여러분 더 말해봅시다 순서입니다. 자, 더 말해봅시다는 3급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매 과마다 가장 마지막에 공부를 하게 되는 순서예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본문에서 공부한 문형과 그리고 어휘들 말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1과 첫 번째 어떤 표현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문장 3개가 있습니다. 예매해 놓기를 잘했어요. 예습하기를 잘했어요. 찾아보기를 잘했어요. 자, 여기 지금 문장 3개를 보면 모두 다 기를 잘했어요 라는 형태가 들어있지요. 자, 그리고 기를 잘했어요 앞에 있는 놓다, 예습하다, 그리고 찾아보다는 모두 다 AB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AB 뒤에 기를 그리고 잘했어요 라는 형태의 표현이에요. 자, AB 기를 잘했어요 라는 이 형태는 앞에 있는 이 AB를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그 행동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 한 것이 정말 좋아, 정말 잘한 것 같아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한국 사람들은 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문장의 의미를 같이 볼게요. 우리 책에 나온 문장이죠. 나오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매해 놓기를 잘했어요. 상우와 콘서트를 보기 전에 아마 콘서트 표를 예매했어요. 맞죠, 여러분? 그 행동을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매해 놓기를 잘했어요 라는 문장을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예습하기를 잘했어요. 자, 예습하다 라는 이 AB 여러분 의미 알아요? 뭐죠? 맞아요. 예습하다는 아까 저하고 예약하다, 예매하다 여러분 예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미리 먼저 라고 했어요. 예습하다는 미리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미리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혼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먼저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그것을 우리는 예습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맞아요. 내가 오늘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먼저 공부했는데
그 행동은 정말 잘한 행동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예습하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볼게요. 찾아보기를 잘했어요. 여러분, 외대 근처 맛있는 식당을 잘 몰라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찾아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고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맛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외대 근처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봤어요.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찾아보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AB 길을 잘했어요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기 연습을 더 해볼게요. 자, 세 개 연습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식당을, 길을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단어는 예약하다 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한번 말해볼래요? 맞아요, 여러분. 식당을 예약하기를 잘했어요. 이 사람은 식당 예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맞아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약한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예약하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식당 예약을 한 후에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손님이 식당에서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약을 미리 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 내가 미리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하는 행동을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식당을 예약하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말하기 연습도 같이 해볼게요. 책 제목을 길을 잘했어요. 자, 단어는 써놓다 라는 AB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한번 말해볼래요, 여러분? 그렇죠. 책 제목을 써놓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서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의 제목을 메모했어요. 써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점에 갔을 때, 아, 그때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지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때, 아, 맞아요. 내가 책 제목을 써놓았어요. 메모했어요.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써놓은 것을 찾아서 책을 샀어요. 자, 이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 내가 책 제목을 써놓았어요. 그 행동은 정말 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책 제목을 써놓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게요. 가족 사진을 기를 잘했어요. 자, 여러분, 가져오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가족 사진을 가져오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갔어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처럼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족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고향까지 너무 멀어서 다시 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할까요? 가족 사진을 봐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아, 내가 고향에서 한국에 올 때 가족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 행동은 정말 잘한 것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족 사진을 가져오기를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더 말해봅시다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오늘 선생님과 처음으로 만나서 3급 일과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네, 좋아요. 3급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길게 잘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